반 끝나면 6시 밥 먹고 학원에 갔다가 9시 30분 엄마를 만나서 학원에 갔다가 끝나면 11시 맑음 중학교 방송실 마이크 아웃. 와 진짜 잘했어. 야 나 진짜 잘했지. 그래서 말인데 내 영어 방송은 너다. 그게 영어 방송이잖아. 그래서 ABC만 알면 하는 거지. 아님 너 좋아하는 팝송 불러줘. 선배 인사해. 내일부터 하는 영어 방송 수민이가 할 거야. 조수민. 얘가요? 조수민, 너네 반으로 전학 오네. 얘가요? 너네 서로 몰라? 안녕! 씹혔네. 잠깐만요, 선배. 영어 방송 저희 방송반에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응. 오늘부터 조수민 방송반이야. 오늘부터요? 어떡해요? 갑자기요? 특채라는 것도 있단다. 미국에서 10년 살다 왔다는데 너희보단 낫지 않겠니? 헐. 우리보다 낫다고 아무나 다 방송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저희는 3차까지 시험 보고 들어왔는데 조수민도 그 정도는 해야죠. 야, 너 말 좀 해봐. 아, 뭐 3차까지는 아니어도. 많이 컸다, 윤지열. 테스트는 끝났고 자격은 충분하니까 너희가 기술적인 부분부터 도와줘. 어이없다. 재수없다, 그치? 야, 너는 사람 앞에 두고 왜 그래? 저 선배 말이야. 난 선배 되면 절대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이건 폭력이야. 많이 아파? 어디가 아파? 야! 근데 조수민 방송반 들어온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나왔었어. 근데 왜 나만 몰라? 너 일찍 빠지고 간 날 있잖아. 야, 그럼 나한테 말을 해줬어야지. 아휴, 조수민, 원고는 써왔어? 음악은 못 틀 거야? 마이크는 써본 적 있어? 근데 왜 너 말을 안 해? 진짜 말할 기분 아닌 사람은 나거든? 하, 답답해 진짜. 너 근데 출석 부를 때 대답은 하더라. 조수민? 네. 지가 무슨 절대음감이야 뭐야. 나 절대음감 맞거든? 근데 네가 아니고 네. 어? 말하네? 앞으로 잘해보자. 원고도 써오고. 야 이은우, 너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긴 그냥 앞으로 잘해보자는 거지. 잘해봐? 누구랑? 그래 잘해봐.
넌 항상 내 말을 오해하더라? 내 말은 네가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야, 청소 시간이야. 방송반이 오늘 음악실 당번인 거 알지? 청소 다 하면 선생님께 꼭 검사 받아라. 알았어. 방송반 우. 아, 진짜. 맑음중학교 음악실. 사마귀의 고래 발자국? 이게 뭐지? 야, 조수민! 거기서 뭐해? 음악실 문 잠근다. 빨리 나와, 열쇠 갖다 드려야 돼. 근데 너 혹시 언어장애 있어? 아님 뭐 실어증 그런 건가? 자, 청소 다 했어? 네, 열쇠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어, 나한테 줘. 내가 네. 잠글게. 안녕히 계세요. 스탠드만 켜져 있는 수민의 방. 수민 조심스레 일기장을 넘긴다. 사마귀의 고래 발자국? 이게 무슨 뜻이지? 수민아! 전화 받아! 누군데?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엄마 전화! 안 받아! 잔다고 해! 오늘만 봐주는 거야! SHNSY? 이게 미니셜인가?
일기 뭐야? 지난번에 말했잖아, 교환 일기. 정말 쓸 거야?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유치. 말로 하기 싫은 얘기 여기다 써. 내용도 좀 적고. 음악실 레고 때문에 본 거야? 아니, 우리 코스모스 족제 때 트위터 노래 불러야지. 이번에도 둘이 알아? 니랑 내가 아니면 누가 아냐? 그냥 네가 정해. 너 요즘 이상해. 뭐가? 다 귀찮고 짜증난 표정이잖아. 내가 어때? 그럼 그거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넌 일기나 써. 날씨 완전 해림. 뭐냐? 뭐 감췄어? 아니야. 뭔데? 봐봐. 야한 소설책이야? 뭐래? 아니야. 헐, 당황하는 거 보니까 진짜네. 감추는 거 있지? 뭔가 당황하고 있어. 딱 걸렸어 너 조수민. 내 눈은 못 속일걸. 자자자자 털어놔. 나한테만 말해봐. 말하네 말하네 말해보라니까.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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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네. 넌 왜 말을 안 해? 사람 무시하는 거야? 네 얼굴에 써 있어. 눈동자가 막 흔들려. 심장이 마구 뛰지. 입이 근질근질하지. 자자자자 털어놔. 나한테만 말해봐. 말하네 말하네. 아, 말 좀 해봐.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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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네. 아, 그게 아니라 내가 사실은 좀 낯을 많이 가려서.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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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김시우 일기장 같은 건데. 일기장? 니네 둘이 뭐하냐? 무슨 일기장? 아냐 아냐 별거 아냐. 수민이 고민이 있나봐. 고민? 무슨 고민? 근데 이거 뭐야? 일이 왜 이렇게 되냐. 뭐야?
말한대 나도. 수민이 너의 일기장. 그래, 내 일기장. 그니까 이제 신경 꺼. 일기장이 왜? 그게 너야, 그게 너야, 그게 너야, 그게 너야. 말해봐, 진짜 비밀. 말해. 야, 그거 내 거 아니야. 사마귀의 고래 발자국? 이게 뭐야? 안녕, 잠깐만 실례할게요. 이쪽 신경은 꺼주세요. 주인을 찾아서 되돌려주려면 읽어봐야 하잖아요. 난 잘하는 게 없어. 과학 영재 반에 있으면 뭐해. 매번 실수하고 제일 늦게 푸는데. 이제 문제 풀이도 지겨워. 넌 좋겠다. 잘하는 거 있잖아. 이번 코스모스 축제 때 부를 노래 네가 작곡해보는 건 어때?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떠냐? 잘하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는 게 문제지. 이쪽은 과학 영재, 오호. 이쪽은 작곡 천재. 잘 났어, 잘 났어. 그런데 두 사람 무슨 상황, 무슨 관계? 친구? I don't believe it. 사귀는 거 맞죠? 6월 13일 오늘 날씨 개꿀꿀, 내 마음도 개꿀꿀. 우리 집은 폭풍전야. 아니, 폭풍이 한 차례 왔다 갔어. 내 진로를 놓고 부모님이 다투셨어. 난 비겁하게 방에서 나가지도 않고 듣고만 있었어. 엄마도 아빠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몰라. 나도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뭘. 뭐야, 이거 교환 얘기잖아. 유치한데 재밌네. 둘이 사귀는 사이인가? 남친, 여친? 깝깝해, 깝깝해. 고백을 하든지. 아, 속 터져. 무슨 고민 많이 다지도 많아. 레슨 때문에 고민. 잠이 많아 고민. 친구 때문에 고민. 지구의 종말 고민. 이 세상의 모든 고민 둘이 몽땅 짊어졌네. 고래는 다리가 없잖아. 꿈틀꿈틀 헤엄치는 이 야기. 나는 뭐 괜찮아요. 이딴 일기 같은 건 안 써요.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기자 한 판, 게임 한 판. 깊이 나만의 비밀. 나한텐 그런 사람이 누구지? 누굴까? 오케이, 이제는 이해됐어요. 그쪽 두 분의 비밀이기. 나만 혼자 알고 아무한테 말하지 않을게요. 비밀을 지킬게요.
코스모스 축제면 코스모스 축제? 우리 학교에 그런 축제가 있어? 5년 전에 없어졌어. 다시 말해 이건 졸업생 일기장이라는 거야. 그게 왜 우리한테 있어? 그럼 어떻게 돌려줘?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도서실 창고에 가면 졸업앨범이 있거든? 예전엔 졸업앨범 맨 뒷장에 졸업생들 주소하고 전화번호가 있었어. 창고는 어떻게 들어가? 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이거 어떡해? 내가 도서실 장담 선생님 붙잡고 있을게. 너희가 창고로 가. 야 어떡해. 빨리 창고 가서 졸업앨범 뒤져. 딱 10분 줄게. 뭐든지 do it 뭐라도 do it 뭐든지 아니면 do it 뭐든지 싫어도 do it do it 겁먹내지 말고 do it do it 그냥 저질러봐 do it do it 머리 굴리지 말고 do it do it 나서 보는 거야. 선생님 제가 진짜 고민이 있는데요. 넌 여기서 뭐하냐? 야, 너 도서실 좀비라고 못 들어봤냐? 아, 너 수업 시간에 그냥 뛰쳐나갔다 그대로 가출 안 했지? 에이, 가출이라니. 그냥 받아보러 간 거야. 소문은 들었으니까 가서 반성문이나 더 써. 냄새가 나는데. 지라 시간 없어. Do it! 뭐든지 Do it! 뭐라도 Do it! 뭐든지 아니면 Do it! 뭐든지 싫어도 Do it! Do it! 겁먹내지 말고 Do it! Do it! 그냥 저질러봐 Do it! Do it! 머리 굴리지 말고 뚜이뚜이 나서 보는 거야.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는데 정말 유식해 보이게 책 한 권만 추천해주세요. 두꺼운 책으로요. 남자 김시우를 찾아. 김시우가 누군데? 아 찾아 말해줄게. 3학년 3반 김시우야. 니가 슬플 땐 Do it. 이거야 고치면 Do it. 스스로 움직여 Do it. 스스로 움직여 Do it. 니가 슬플 땐 Do it. 찾았다 김슈. 벌써? 어디? 아무도 너의 미래 책임지지 못해. Do it. 때로는 우리들 자신을 믿어. Do it. 야 진짜 못생겼네. 야 진짜 촌스럽다. 야 나가야 돼. 암튼 찾는 데 도움 줬으니까 알려줄게. 10년 전 일기장이 우리 손에 있어. 벌써 4명이나 됐네. 이 교환 일기를 알게 된 사람이. 야 너네 무슨 비밀결사단 같다. 야, 그래서 어쩔 건데? 일기를 주인한테 돌려줘야지. 그게 가능해? 10년 전 일기장인데? 아니 아까 전에 전화번호랑 주소가 있다면서. 없는 번호야. 야 그럼 한번 주소대로 가보자. 넌 아직 서울 잘 몰라. 나도 버스나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봤어. 뭐? 그게 말이 돼? 부모님이하고 차로만 다니니까. 난 수업 끝나면 바로 학원 가야 돼. 안 가면 엄마한테 바로 연락 가서 곤란해. 야 너네 되게 웃기다. 야 너네 15살이야. 야 태어나서 15년이나 이 세상에 살았는데 버스도 제대로 못 타지, 지하철로 길도 못 찾아다니지, 야 심지어 학원도 맘대로 못 빠진다고? 야 니들 들어봐. 자유가 뭔지 간단해. 자유란
안 되는데 빼고 하면 안 되는 것 말고 그 외에 어디든 무엇이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인생을 활짝 여는 거야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답답한 하루 또 시작했어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보니 어디든 가야지 안 되겠어 바다가 생각났어 동해로 갔지 설악이 나를 불러 설악산으로 올라갔지 그렇게 된 거야 학교에 왔더니 난리가 났어 징계 전화 특별지도 상담 그러다 결국 도서관 봉사 그래서 너희를 만난 거야 야 니들 들어봐 길은 따로 없어 정말이야 길이란 내가 가고 길이야 길이란 사람들이 따라와 가면 안 되는데 빼고 하면 안 되는 것 말고 그 외에 어디든 무엇이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삐끗하게 선을 넘고 삐딱하게 서 있다가 삐뚤어진 생각으로 삐걱삐걱 산다 해도 두각시보다 나 우린 로봇가 아냐 우린 자유 못 말리는 자유 자유인이니까 잘 났어 알았어 그래서 뭐 그래서 갈 거야 말 거야 가질 것 해 가자 그래 야 가는 거야 우리 가는 거다 야 각자 알아서 조퇴하고 나와 어 이따 봐 어느 쪽으로 가? 어 나 좀 혼자 걸으려고 야 넌 내가 옆에 있는 게 싫어? 아니 그건 아니고 난 부럽던데 뭔가 속마음 얘기할 친구 있는 거 일기장 주인들처럼 근데 이들 무슨 사이 같아? 너 그걸 진짜 몰라서 물어? 그니까 우정이면 어떻고 사랑이면 어때
사실은 나도 음악 좀 했는데. 무슨 음악? 피아노. 대박. 그럼 너 그 말로만 듣던 조기우악? 근데 이젠 안 해. 왜 안 해? 그냥 미국에서 다 포기하고 한국 들어온 거야. 피아노도 콩쿨도 끝. 엄마 잔소리 안 들어서 너무 좋아. 아쉽지 않아? 꿈을 포기하는 거. 전혀. 정말 네가 쓴 거야? 곡 진짜 좋은데? 가사는 네 일기에서 따서 붙인 거야. 아직 다 안 됐어. 우리 미래는 너무 멀어서 손에 잡히지 않아? 우와. 불러볼까? 네가 그럼 그렇지. 뭔데? 뭐? 뭐? 콩쿨에 나가서 하나도 못 치고 내려와? 그만하라고. 연습을 가수는 피아노 친다고 하지 마. 연습을 가수는 가수는 피아노 친다고 하지 마. 짐 싸서 한국으로 갈 거야. 그것밖에 못하니? 그것밖에 못해? 그것밖에 못해? 날 작아지게 만든 그 소리, 날 초라하게 만드는 그 말. 그것밖에 안 되니, 그것밖에 안 돼. 그것밖에, 그것밖에, 그것밖에. 그래요 엄마, 나 그것밖에 수제도 아니고 영재도 아니고 천재는 더욱 아냐. 난 그냥 나야. 엄마 딸, 아빠 딸, 조수민. 날 그냥 지켜봐줘요. 조금 그런데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읽겠어? 아니야, 직접 할래. 나 독일로 이민 가게 됐어. 독일? 이민? 부모님이 결정한 거라서 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 언제 가는데? 이번 여름방학 때. 뭐? 그렇게 빨리? 그럴 거면 네 곡은 왜 만들었어? 같이 부르려고 만든 거 아니야?
서연아. 뭐야, 둘이 헤어지는 거야? 야, 너 그거 좀 그만 봐. 과몰입이야. 야야야, 나 빨리 주소 좀 줘봐. 주소. 아, 저번에 보내줬잖아.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입력해.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 고민하지 말고 따라가면 돼. 안내하는 대로 이미 입력 끝났어. 이렇게 그냥 가면 되는 걸까? 그저 도착만 하면 되는 걸까? 내비가 제대로 안내해줄까? 정말 따라만 가면 되는 걸까? 야, 근데 너희는 뭐라고 공식 넣었냐? 설사, 나 담임한테 수학 경시 대회, 엄마한테 조별과제 준비한다고. 난 엄마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진짜? 거짓말이야? 야, 수진, 너 쎄사 좀. 야, 너 자연의 세계로 들어와. 어, 야, 야, 여기를. 여기? 여긴 그냥 빌딩인데? 여기 맞아? 아, 니네 진짜 멍청하다. 구글로 이민 간다고 했잖아. 당연히 집 팔고 갔겠지. 너도 진짜 멍청하다. 그 말을 왜 지금 하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너는 나의 길동무. 찾으면 김시유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에이, 그냥 잊어버려. 오늘 여행 여기서 끝. 우리 떡볶이나 먹으러 갈래? 근데 나 시험 준비해야 되는데. 아, 먹고 갈까? 응급실 떡볶이 어때? 좋아 좋아 좋아. 야, 야 근데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범위를 잘 아는 게 중요하지. 그 다음엔? 정답을 맞춰야지. 아, 시험 싫다. 시험 싫다. 사회 세계사 문제집 자습서 교과서 쪽집게 과외 핵심 총정리 이해하지 말고 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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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 근란 갑신 정변 을미 사변 고부 봉기 아관 파천 나트륨 리튬 칼륨 루비륨 칼슘 세슘 프랑슘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시간이 모자라 시간이 우린 아직 꿈이 뭔지 몰라요 영어 완전 정복 EBS POD 좀 더 기다려 줄 순 없는 거예요 속는 점 부피 끄는 점 용해도 질량 에너지 우린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나를 보여줄 시간이 나를 준비할 시간이
밥상은 양탄차라 불렀다. 수건은 시계라고 불렀다. 수건은 침대라고 불렀다. 거울은 의자라고 불렀다. When she takes a bath, takes a bath, takes a bath, she does everything there. 시험 집필 시험 시기 시험 객관식 주관식 논술식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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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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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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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가 2주밖에 안 남았어. 어떤 곡 갈까? 반장 춤도 출 거야? 에스파 에스파. 낡은 할아버지 시계바늘. 뭐래 할아버지 낡은 시계거든. 우리 1등하면 담임 치킨 쏜다 그랬어. 그럼 당연히 1등해야지. 무슨 곡으로 하냐가 제일 중요해. 뭐 부르는 것보다 노래도 잘한 게 중요하지. 무조건 튀어야 돼. 의상도 신경 쓰고 춤도 추고. 난 튀는 거 정말 싫어. 얘들아 그냥 노래를 있는 그대로 잘 부르는 게 제일로 멋진 거야. 모르겠니? 와. 얘들아 좋은 의견 좀 내보라고. 아 귀찮아. 난 그냥 반장 시키는 대로 할게. 그러자. 그래, 나도. 그래도 전통 있는 합창대인데 곡 선정은 전공법으로 가자. 전공법이 뭔데? 의미 있는 걸로. 우리 학교 선배가 직접 작곡한 곡인데 어때? 직접 작곡한 거? 응. 우리 졸업생이 이 축제에서 불렀던 곡이야. 의미 있잖아. 다 아는 곡으로 하자 그냥. 너네 듣고 나면 생각 달라질걸? 반장 말대로 하자. 악보 있어? 그거 중요한 지적이야. 악보도 악보가 없는데. 야 인질 이리 와봐. 심각하다. 너 방금 무슨 폭탄 선언 한 거 같다? 뭔 소리? 설마 네가 말한 그 곡이 시우 선배가 만들었다는 그 곡 아니지? 맞는데? 어?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말도 없이 방금 다 들었잖아. 적어도 우리 셋 의견은 들었어야지. 비밀을 공유한 사람끼리. 비밀은 비밀이고 곡 선정은 내 권한이니까. 내가 비밀이길까지 까발린 건 아니잖아. 난 좀 그런데. 일기와 곡은 별개야. 우리가 과거의 그 곡을 현재로 살려내는 거야. 마치 시간여행을 하듯이. 너무 멋지지 않냐? 근데 너 악보는 있어? 일기장에는 가사만 있었잖아. 왜? 악보. 아, 너가 처음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그때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음악실 선반 위에서 상자가 떨어지면서. 가자. 야, 야 너넨 밖에서 망 봐. 어.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또 스물다섯 내가 내 인생 살고 싶어. 세상 좀 알게 될까? 세상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어. 어른들은 도저히 하기 힘들. 우리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변해갈까? 야, 너 너무 독단적이야. 내가? 아이, 모두가 우왕좌왕 머뭇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결정을 딱 내려야 돼. 안 그럼 아무것도 안 된다고. 아니 그래도 대호, 윤우, 나 우리 셋 의견은 먼저 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조수민 너 이재민과 말 잘한다? 못하진 않지. 우리가 서로 옆에서 지켜줘.
아씨, 모래 안 좋아해. 에이, 그 사람 시선이 어디 있느냐를 보면 누굴 좋아하는 줄 알 수 있지. 좋아하면 고백을 해. 나중에 대학 가면 고백할 거야. 에이, 대학 갈지 안 갈지도 모르면서. 근데 송대호, 너 혹시 나 좋아하냐? 뭐? 내가 윤지를 쳐다보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았냐? 너 나만 보고 있냐? 야! 아이, 뭐 놀라고 에이, 그래. 괜찮아. 아니지. 아, 그럴 수 있지, 난 이해해. 아니, 나는, 아니 난 조수민 좋아한다니까? 뭐? 15, 16, 17, 18 나이가 들면 우린 어린이 되는 걸까? 21, 22, 23, 24 세월이 가면 우리가 세상을 알게 될까? 내가 내 인생 살게 될까? 찾았어? 너 악보만 보고도 바로 부를 수 있어? 야, 그게 돼? 야, 이게 이 노래야? 대박. 다 만들었는데 들어볼래? 어차피 같이 부르지도 못할 텐데 뭐. 지금 같이 부르면 되지. 나 이거 밤새서 억쓴 거야. 정말 안 부를 거야? 이게 마지막이네. 왜 마지막이야? 처음이지. 우리 미래는 너무 멀어서 손에 잡히지 않아. 우리 순간 미래는 있고 그냥 웃으면 어때? 우리의 이 노래가 이 순간을 미래에 되살려줄 거야.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만나 서로를 기억하도록. 며칠 후 음악실아 복도에서 서성거리는 윤우지율 대우수민. 노래를 알고 나니까 더 궁금해. 어떤 사람들일까? 서현씨요. 우리보다 딱 10살 많은 거잖아. 그럼 작곡가가 됐겠지? 그걸 어떻게 알아? 김시호 과장님이 됐을 수도 있지. 야, 근데 서현은 무슨 서현이지? 이서현? 박서현? 근데 우리 괜찮은 거야?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합창대회까지 하고. 그럼 어떡해. 결국 주인을 못 찾았잖아. 아 맞다. 저번에 독일에 메일 보낸 건 어떻게 됐어? 아 모르겠어. 김시우 인터뷰 찾아서 선배님 하고 보냈는데 답이 없다. 아 벌써 열흘은 됐을걸. 너 독일어 몰라서 실수한 거 아니야? 야 너 구글 모르냐? 팝하고 모르냐? 엄청 오래전 기사였다며. 들려? 이거? 이게 왜? 야, 우리 타임머신을 탄 것 같은데? 야, 갑자기 과거로 온 거지. 야, 저 안에 서현이랑 시호가 있는 거야. 야, 뭐래? 선생님. 선생님? 뭐야, 너희들? 선생님이 그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뭐라고? 선생님 혹시 저희 학교 졸업하셨어요? 10년쯤 전에요. 어?
이게 왜 너희들한테 있어? 선생님이 여기 있는 서연이에요? 아, 죄송해요. 김선 선생님이잖아. 아, 저희는 그런 줄도 모르고 막 일기장 주인 찾아주려고 막 빌딩까지 갔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메일도 보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희? 처음엔 저였고요. 저도 그리고 저도. 너희 일기장을 다 읽은 거야? 네. 네. 악보 보고 합창대회 연습도 하고? 죄송합니다. 허락 없이 일기를 가져가서요. 허락 없이 음악실에도 막 들어오고 허락 없이 곡도 연습하고. 그래 알았어. 괜찮아.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다. 됐으니까 그만 가봐.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저희 그 곡 불러도 돼요? 작곡가 선배님은 잘 계세요? 아직도 사랑하는 사이예요? 선생님, 첫사랑이에요? 들으면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들려주세요. 제발요. 야, 김시우 잘 지내냐? 거기 독일 맞아? 그냥 옆 동네로 이사간 덕후 독일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 독일제가 생겼어. 파리바게트 옆에. 독일에 독일제가 있니? 이 편지가 언제 도착할는지 잘 모르겠다. 이메일로 보내면 1분도 안 걸리는데 항공우편에 국제우표라니 웬 아날로그? 선물 같아서 기분은 좋았다. 아, 하긴 이 교환 일기장이 내 손에 도착해서 너무 좋았어. 김서연, 나 작곡 전공하기로 했다. 단식 투쟁을 해서 아버지한테 겨우 얻어낸 허락이야. 응원해 줄 거지? 와, 멋진데? 김시우 작곡가님? 나중에 네 이름을 근연주회를 할 때 내가 꼭 VIP석에 앉아 있을게. 미리 예약한다.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이메일로 보낸다. 무슨 일? 나 콩쿨에서 대상 받았다. 대상? 응, 너한테 제일 먼저 축하드리려고. 축하해. 그 다음에 시우 유품을 소포로 받았어. 유품이요? 어떡해. 그때 나한테 온 거야.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써있었어. 이 노래는 너희가 잘 연습해서 불러봐. 시우도 아마 좋아할 거야. 감사합니다. 아, 근데 너희 네? 할 거면 제대로 해라. 네. 제대로 하려면 네가 꼭 피아노를 쳐야 돼.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더 못하겠어. 안 하는 거야? 아님 못하는 거야? 예전엔 콩쿨도 나갔다면서. 이젠 안 해. 아니 왜? 왜 안 하는 거야? 따봐. 미국에서 콩쿨을 나갔었는데. 헐, 대박. 완전 천재. 넌 좀 가만히 좀 있어.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습한 거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손도 막 안 움직이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머릿속에서. 내가 너 딱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난 잘해보려고 매일 8시간씩 연습했는데 잘해보려고 잠도 못 잤단 말이야. 일단 숨 좀 쉬어. 이건 콩쿨이 아니잖아. 합창대회 반주잖아. 그래, 반 애들 앞이라서 떨리지도 않고 그냥 악보 보고 치면 돼. 널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진짜 못하겠어. 어우, 일단 앉아봐. 그리고 눈 감아봐. 여긴 네 방이야. 그냥 피아노가 있는 네 방. 누가 듣는 사람도 없고 널 쳐다보는 사람도 없을 거야. 건반에 손 올려봐.
악보도 다 외웠지. 잘하는 곡이야. 치고 싶지? 아니, 이거 쉽지 않거든. 알았어. 그럼 우리한테 이 곡을 알려줘봐. 처음 두 소절만. 들어볼래? 일기에서 곡을 따서 붙인 거야. 어때? 야, 야 좋다. 야 가자. 사막의 고래 발자국? 왜 표지에 이런 걸 썼어? 그냥 우리 일기장 제목 붙여봤어. 어젯밤에 짐을 싸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는 바다로 가고 싶은 고래 같고 지금은 서걱거리는 사막에서 몸부림치는 거라고. 그래서 자꾸 상처가 나는 거라고. 넌 무슨 시인처럼 얘기하냐? 언젠가 미래에 우리가 어른이 됐을 때 다시 펼쳐보자. 그때까진 봉인된 거야. 이게 마지막이니? 편지 할게. 계속 네가 답장 안 해도 가서 연락 끊지 나와. 너도 포기하지 마. 네 꿈. 와, 와 너무 힘들었어. 조수민 너 진짜 잘하던데. 와, 너무 잘했어. 좋겠다. 진짜. 끝내주게 잘하는 거 있어서 고마워 친구들. 대호 너 소리 안 내니까 진짜 잘했어. 화음이 딱딱 맞더라. 립싱크가 실력이지 이게. 아. 우리도 언젠가 어른이 되겠지? 난 중3도 되기 싫고 고등학생도 되기 싫어. 난 얼른 대학 가서 연애할 거다. 누구랑? 글쎄. 야, 조수민. 너 나랑 사귈래? 뭐래? 넌 나 좋아하지 마. 내 스타일 아니야? 어? 야, 나 방금 차인 거야?
고백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라니까. 와. 집에 가자. 우리 떡볶이 어때? 어, 좋아. 야야, 너네 가방 나한테 다 맡겨. 내가 배달해줄게. 왔어. 내 가방도. 어, 빨리 가. 아, 너 싫어. 이현우. 어? 너 이에 고춧가루 꼈다? 진짜요? 어디? 여기. 있잖아. 왜? 우리도 교환 일기 써볼래? 야, 유치해. 오늘 하늘 맑음. 과장하지 마. 새침 떨기는 그래 보기 좋아 그런대로 예뻐 예뻐.